다양한 약초들 중에서도 아내가 가장 반기는 건 삽주. 내가 신경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면 고개 채여가지고 진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딱 속 답답하면서 머리 아프기 시작하면 3일을 갔어요. 약 안 먹으면. 일단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먹어야지 3일 되면 가라앉고 안 그러면 그냥 누워야 돼요. 오랫동안 신경성 위장병을 알아왔다는 아내 경임 씨.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했다는데요. 내가 병원 가서 그 기록을 한번 띄워봤거든요.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했다는 경임 씨. 식사 후에 늘 소화불량과 두통, 구역질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병원 신세를 졌지만 이제는 삽주 덕분에 걱정이 없답니다. 한 달에 한 묶을로 가가지고 2012년 4월 달에 이제 딱 마지막 기록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병원을 안 갔어요. 안 나와. 삽주라는 건 내 생명의 원인이나 마찬가지지 그게. 그거 먹고 건강 찾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니까. 옛날에는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니까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저거 먹고 또 머리 아프고 소화 안 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이제는 먹는 거 보면 행복하지. 이제는 완치되어 정상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아내. 이 모든 게 삽주 덕분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삽주가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동의보감에 삽주는 성질이 따뜻하고 그 맛이 쓰고 달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돕고 습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설사를 한다든지 위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삽주는 위장이 약해서 발생하는 소화불량,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이외에도 속이 메스꺼우며 머리가 어지러운 경우,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몸이 부을 때 부종을 제거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 태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부종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